자, 성적을 부착해 티처스. 너무나 덥습니다. 아우, 더워. 아, 자,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꼭 하고 싶은 게 뭐냐? 네. 이런 걸 조사했는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행이었습니다. 아, 그래. 네. 여행지 가면 좋을 것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맞아. 다들 뭐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팀 만나면 우리의 땅, 제주도. 나도 제주도 너무 좋아해요. 아, 제가 4월에 뉴욕을 갔다 왔거든요.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왜요? 국적기 그냥 타고 갔는데 거기 비행기에 티처스 나와요. 아, 맞아, 맞아. 진짜로? 아, 그렇겠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휴대폰으로 탁 찍었잖아. 너무 신기해. 오, 그러셨구나. 네. 네. 기내에서 프로그램 재생하는 거 선정하는 거 되게 빡센 거 같아요. 아무거나 안 셀렉해요. 티처스 그만큼 본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 되게 또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좀 비행기 탈 때 좀 마스크 끼고 타야 되나? 마스크 끼고 타야 되나? 참, 미쳐버리겠네. 자, 오늘도 빡세게 에, 공부하기 위해서 찾아온 도전 학생 누구일지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나. 안녕하세요. 어유, 세상에. 너무 잘생겼다. 아니, 아빠랑 너무 잘생겼어. 아버님 왜 이렇게 젊어요? 아빠. 젊지. 젊으시네요. 젊으시네. 안녕하세요. 서고등학교 1학년 이시연이라고 합니다. 잘생겼어. 너무 유명하거든. 그렇죠. 네. 오, 그래서 정말 좋은 학교지. 너무 유명한 학교지. 어렸을 때부터 축구, 농구, 야구, 테니스, 승마 되게 다양하게 배웠는데. 멀리 봐, 멀리. 어깨 뒤로, 어깨 뒤로. 승마가 몇 마리? 오, 좀 찬데. 아, 운동 좋아하는구나. 아, 진짜 그렇구나. 상관없다, 애. 와, 운동 못하는 거 없구나. 상관없다, 애. 와. 거의 하이틴 스타야, 진짜. F4야? 오, F4야. 아니, 요새 F4 먹을걸? 아. 제 꿈은 의대에 가는 거. 의대 얼굴이다. 얼굴이 의대 얼굴이야. 제가 장남이고 가업을 좀 이어받으려고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 가업이 있어? 중학교 때는 공부를 곧잘 했었는데. 너무 잘한다. 시작은 너무 좋은데요? 고등학교 땐 별로 안 먹히더라고요. 이성적으로 의대에 진학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의대가 워낙에 빡세니까. 자신 있는 학생이 거의 없죠. 완전 최상위권이 아니야.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티처스. 간절하다. 의대를 가야 되는 지점. 자, 일단 부모님께서 아낌없는 지원 해주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얼굴도 훈남이겠다. 뭐 엘리트 냄새 나거든요, 사실. 네, 이게 언제부터 이제 의대를 생각을 한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아, 그러시네. 그래서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 네, 자연스럽게 초등학생 때부터 장래희망 쓰는 칸에 의사라고 적어왔고 자연스럽게 의사라는 직업이 좀 갖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아내는 병원의 어떤 전반적인 총괄을 맡으면서 의료 부원장 직책을 맡고 있고요. 네, 저는 의상도 약간 까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원무과에서 원무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와, 원무부장도 너무 훌륭한 일인데. 아니 근데 정말 우리 시연이 한 달에 교육비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서포트를 잘해주셔서. 얼마 정도 나가나요 혹시? 돈을 좀 직접적으로. 아니 뭐 어때? 재산도 물어보겠다. 재산도 물어보겠어. 아니 그래도 한번 아니, 자연스럽게 대답할 뻔했는데 왜? 아니 왜 그러세요? 교육... 대답하려고 했는데 가만히 계셔보세요. 좋은 질문. 들어봐야죠. 예. 실질적으로 진짜 궁금해요. 아니 궁금해서.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과외를 했었고요. 다 과외 해야 된다니까.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250 이상, 250 이상 들어가고 있고요. 벌써? 네.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부담도 되지만 시연이가 생각하는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저희 씀씀이를 줄여서라도 어떻게 이제 그 부담을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 과외가 또 비싸죠. 그렇구나. 야. 아니 그 이거 해야 돼요? 그런데 근데 이제 웃긴 거 재작년에 하고 작년에 했잖아. 아, 똑같은 거 두 개씩. 아, 동생 있는 거 같죠? 아, 귀엽다. 귀엽다, 쟤도. 손잡고, 손잡고 얘기하고. 3살 차인데? 오, 쟤 엄청 줄었다. 형이랑 엄청 완전 적인데. 시연아, 너 오늘은 랩 한번 보여주는 거 어때? 오! 비트 깔아줘, 비트. 와, 동생한테 비트. 오, 야. 한다고? 우와. 이렇게 나한테 이 컵.
기사마시 폭포 시에프는 너무 빅토리어 높 컨컨커 머리 밀을 먼저 하라고 하는 데도 없거든 빵머리 볼 수나 있고 또리 아프리카 레그 서영준님이랑 와 서영준님? 어. 거의 비슷한데요 있는 곡이죠 네 그래도 자 하나 우산 아빠 우산 왜 노래 갔나 봐 거예요? 펜션이야? 노인 전문 병원 시연아 너네 누가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고 엄마 아빠는 일하고 하니까. 아 근무하는 데구나 아 아버지 와, 근무하시는 곳 아이고 아 노인 병원에 네 요양 병원으로 갔고 첫 번째 방하고 봉사 주말에 돕는 거야? 그런가 봐 와 진짜 너무 이쁘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준비한 건데 예, 맛있게 드세요. 야, 너무 이쁘다. 네. 진짜. 이거 이름 너무 어깨라도 주물러드릴게요. 세상에. 와, 말도 잘 붙이고. 어이야. 네. 오늘 호강하네.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우와. 네. 건강하세요. 기본 애가 기분 착해 그러세요. 동생이랑 사이를 봐도 그렇고. 어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이미 의사예요. 이미 의사. 이미 돌고 진짜 이미 의사. 그치 그치. 퇴진을 하시는 중. 잘했어. 너 어르신 좋아하셔? 아유, 네. 얼마나 뿌듯하실까. 안아드리고 좀 하죠. 네, 안아드렸어요. 어깨 주물러 드렸어. 어깨 주물러 드렸어. 실제적으로 베풀면 네가 다시 받는 게 있다니까. 어르신들한테. 아빠도 그런 어, 할아버지 나오셨다. 어? 외할아버지도 여기서 계시나 보다. 입원해서 계시나 보다. 할아버지 나오셨다. 할아버지. 시연이 왔네. 어? 잘 있었어? 네. 외할아버지 건강하시네. 아버님 네. 부티가 나는데요, 뭔가? 야 이제 할아버지 팀 하나다. 할아버지 더 커? 나보다 더 커? 저희 할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시는데 할아버지가 그 병원을 지으셨고 이사장으로 계시고 이거 봐 부티가 나잖아. 이사장이야. 승마와 테니스가 이제 그림 그려줍니다. 어떻게 시원이 공부 잘 돼? 네? 잘 돼? 힘들지? 네. 괜찮아? 괜찮아요. 알아들고 잘해. 야야 건수마 저기 네. 따라와봐. 원장님한테 가자. 와 드라마 같아 드라마. 완전 멋진 의학 드라마. 진짜 멋있잖아. 의학 드라마 의학 드라마. 엄청 화통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앞으로 의사 될 때 손 주잖아. 아 부담스러워. 의사가 될 상이네. 할아버님 의사는 아니신 거고 운영하시는 건가? 운영 의료법인. 그러니까 손주한테 의사 될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아 받아서. 야 너무 크다 야, 병원. 엄청 큰 병원. 근사하네. 우와. 저 옆엔 집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집 같다. 할머니. 시연아 어서 와. 할아버지 집이 바로 병원 옆에. 아 병원 바로 옆에 대기실. 어머 집 뭐? 바로 왜 할아버지? 저택이야 저택.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니 이거 약간 저희 드라마 보고 있는 느낌이야. 주말 연속. 우리나라 같은 거. 보기 드문 거 같지? 그러네. 집에서 영원증 막내하고. 시연아. 네. 학교에 이재용 볶음이 이렇게 나와? 맛있는 게 이거보다 안 맛있어. 할머니가 하시는 게 좋아. 시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두부잖아, 두부. 응? 맨날 할아버지랑 두부 한 모 갖고 나 밥 뭐 너 밥 뭐 이렇게 먹었잖아. 아, 할아버지랑 엄청 가깝구나.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아. 와. 시연아, 알까요? 기숙사에 있으니까 자유로워? 저희도 상암쌤이 계시니까. 선생님이? 기숙사 엄격하지 않나? 엄격하긴 엄격하지. 기숙사가 그리고 잘 관리를 해주는데 시연이는 약간 이게 강가로 나온 물고기 같은 그런 느낌?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그게 풀어지는 거지. 어, 무서워. 시연아. 밥 잘 넘어가다가 이게. 아, 밥이 잘 넘어가고 있었는데. 잔소리 하지 마. 열심히 해. 할 수 있어. 의사해야지. 그지? 우와. 의사해야지. 아이고. 봐봐. 예, 예. 이 집안에 의사 나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내 병원에. 맞네. 우리 집안에 의사가 없잖아. 밥 먹는데 체하겠다. 체? 예. 뭘 체? 밥 먹을 때마다 내가 얘기했던 건데. 시연이 어깨가 무겁겠다. 그러게 또 이해되네. 또. 시연이 어깨 무겁지.
의대 들어가. 네. 내 속으로는 그것뿐이다. 의대 들어가.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까 잔소리를 안 하신 거. 아니 아까 잔소리를 안 하신 거. 의대 얘기 한 10번 들었어요 지금. 할아버지 소화 안 됩니다. 할아버지 말 잘 들어봐. 말씀을 많이 하시네.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의대에 들어가서 네? 의사가 되면은 아이고야. 의사가 되면은 이 병원 내가 너한테 책임 다 맡길게. 이 병원 내가 너한테 책임 다 맡길게. 야 하자. 그러니까, 야 이거 해라. 야. 꾸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의사 돼. 와. 아 근데 엄마 욕심 나겠다 진짜. 야 이거 해야 돼. 이 병원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의사가 꼭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부탁할게. 응? 야. 와. 근데 너무 부담스럽다. 꼭 근데 돼야 돼. 시원이 입장에서는 부담되죠. 부탁할게. 응? 네. 저기 얘 저기 중간 시험 봤잖아. 네. 성적표는 아니야? 아이고 너무 잘 났지. 에? 왜 할아버지가 중간고사 시험 봤어? 할아버지? 와 이거는 성적 얘기도 얘기해요? 와 할아버지 영향력 엄청나시다. 성적표 나왔어? 네. 보여줘요 설마? 시연아 성적표 챙겨. 어머. 성적표 챙겨. 중학교 때는 보통 성적표 직접 이렇게 보시고 하시거든요. 아 이게 성적표를 챙겨 가는 거구나. 야 할아버지 검사 맡으러 가는구나. 왜 부담되겠다. 여기 있어요. 성적표 직접 보시. 진짜 부담스럽겠다. 야 진짜 드라마 같아요. 와 드라마 진짜. 정말. 다 긴장했는데? 아버님. 아버님도 네, 긴장하시고. 이게 사실이니? 어? 이게 사실이니? 어? 어머머. 어머. 어, 회장. 뭐야, 왜 야. 영어가 65점? 에? 수학이 응. 40점. 아니 올 A 아니었어? 아 이거 중학교 중학교 들어가서죠 이거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가 응. 28점 뭐? 어머 28? 아 에이 야 어머 나도 놀랬네? 28점은 좀 아니 근데 그래도 국어 아니 상대평가가 아니래도 네 원점수 28점 왜 이런 거지? 네? 왜 이런 거야? 어려웠어. 아니 너 중학교 때 너는 항상 너 상위권에 있었잖아. 네. 왜 그랬지? 뭔데? 중학교 때랑 비슷하게 했는데 일주일 전에 약간 한 벼락치기 느낌으로 아이고. 아 고등학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그게 안 되더라고. 성적에서 나왔구나. 못 버티지. 아 근데 성적이 진짜 너무 안 나오긴 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시연이도 이번에 성적표 받고 많이 놀랬대요. 그러면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방법을 알려주는 거는 너희 부모들 목 아니냐? 야, 어머, 부모까지 온다네. 야 이거 진짜 무슨 어? 드라마? 어? 애비야, 너 같이 혼나야 돼. 너 같이 혼나야 돼. 아이고, 어머머. 아 진짜요? 아 진짜 이거 맞아요? 나 지금 숨도 못 쉬겠어. 할아버지 너무 무서우시다. 너 병원 일 때문에 바쁜 건 내가 인정해. 알고 있어. 정신없이 일한 건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떡하냐. 자식 교육이 우선 아니냐. 와. 아, 즐겁게 아까 허구에서 다 만났는데. 와. 네 성적표 내가 처음 봤어. 와. 방법 찾아. 어머머머. 어머나.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뒷받침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자 한번. 우와. 하는 거야? 네. 어떻게? 야, 근데 시연이 너무 부담되겠다. 그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익숙하시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봤던 점수는 너무 좋은 점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연이 믿은 거야. 내 곁에 떠나니 갑자기. 근데 갑자기 뭐 28점 이러니까 뭐야 이거. 아까 국어 28점에서는 정말 그 표정이 너무 무서우셨어. 그리고 나는 근데 사실은 저는 제일 당황한 사람이 시연일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은 맨날 올 A를 봤다가 성적을 딱 받고 나서 어떤 감정이 들었어요? 좀 많이 놀라기도 했는데 풀면서 좀 어려워가지고 잘 안 풀린 것도 있었고 완전 딱 보자마자 이랬어? 아 그럼 와 뭐야 이거 뭐 근데 중학교 때 비해서 성적은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아니 우리 시원이 다니는 학교 양서고면 갑방고잖아요 갑방고가 뭐예요? 갑방고 갑방고가 뭐죠? 갑방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고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좀 많은 학교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들어간 순간부터 학생들이 수능을 생각해요 그냥 내신을 봐봤자 진짜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안 되거든 이게 너무 더 주위에 잘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특목고에 가까워 아 그래서 일반고에서 갓반고라고 그러는 거구나 서울대는 10명 이상 계속 배출해서 매년 우와, 매년? 네 진짜? 양성에서 배출되었고 거의 흔히 말한 명분들 20-30%가 매년 진학을 하고 30%면 네 20-30% 굉장히 많이 진학하고 무늬만 일반고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야 이런 거 사회 선거 대체 그 이게 이렇게 옆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아유 참 너 하루에 공부 얼마나 해? 학교에서 하루에? 응 4시간 했던 거 같은데 그 4시간을 했는데 이 성적이 나올 수 있었던데 엄마가 봤을 때 4시간도 안 했는데? 그건 아닌데 이제 열심히 해볼 말만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오늘 거 가서 지금 해 가서 방에 가서 야 이거 해야 될 거 다 응.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또 과외비도 들고 했는데 저도 28점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방법을 찾아야지 뭐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 진짜 큰일이다 정말 모든 전과목을 다 학원을 보내야 되나 봐 네? 그게 방법은 아니고 네? 이거는 네? 그게 방법은 아니고 네? 그건 해결책은 안 돼. 학원이 답이 그건... 아닐 수 있어. 중학교 때는 이렇지 않았단 말이야, 성적이. 중3 때 아무리 그래 중3 마지막 시험만 봐도. 꼴찌를 봤는데. 꼴찌야, 꼴찌. 아, 부담되겠다, 시원이. 아, 시원이 진짜 답답하겠다. 아. 공부 하나도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날은 멘붕이죠. 머리 들어가는 거. 이시연, 아빠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하고 올게. 또 저 상황에서 얘기 좀 하고 올게. 밖에 나가, 집 밖에 나가서. 아, 아빠도 스트레스지. 네. 네가 지금 학업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제일 힘든 게 뭐야? 싫어하는 건 안 하게 되는 거.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 그래도. 뭐, 그거를 재밌게 어떻게 해. 아빠는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지. 지금도 재미없어, 공부는. 근데 그거를 지금은 해내야 되는 거고. 공부를 좋아해, 그러니까 뭔가 좋아해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느는 거는 정말로 그거는 말이 안 돼. 근데 저도 웃긴 게 또 근데 극상위권들은 어느 정도 공부에 재미를 찾아요. 그럼. 재밌어서 하는 것도 맞아요. 아유, 그럼. 너 왕할머니 알잖아. 왕할머니는 거의 한 뭐 50년, 60년을 못 걸으셨어. 거의 휠체어만 타고 다녔다고 할아버지가 매번 업고서는 병원을 왔다 갔다 했던 거야 대단하시다 할아버지가 기저귀 갈았고 할아버지가 목욕시키고 우와 그거 쉽지 않거든 와 그러니까 사실 병원을 설립하고자 했던 거고 그게 힘들어가지고 사실 너도 병원과 가까운 직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좀 신념이 강하시다 대단하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하셨구나 이제 다 이해가 됐네 그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고 이번엔 열심히 해볼게요 잘해 우와 아 근데 안 웃네 애를 나는 그게 좋네. 너무 좀 복받은 환경이긴 하다 시연이를 보면 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인생의 전부는 공부는 아닌데 학생한테 전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네, 지금은 그렇죠 근데 사실 또 아빠로서는 또 인생 전체를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좀 대하려고 하죠. 그렇구나.
자, 네. 좋습니다. 일단은 네. 문제 성적표. 그리고 이제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궁금하네요. 자, 우리 티처스에게 성적표를 네. 전달해 주세요. 아이고. 냉정하게. 진짜 보여주기 싫겠다. 그래서 시험지 같이 있었어. 시험지 있겠죠? 이 안에 시험지 들어있니? 시연아? 네. 야, 있다. 시험지가 있어야 돼. 있어야지, 이거. 무조건 있어야지. 갓반고인 서고 문제입니다. 성적은 아까 얘기 들었던 점수고 진짜 싶었죠. 문제를 좀 보시고요. 저는 모의고사를 보겠습니다. 공부 안 했네. 야, 근데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건 아우 진짜 놀랬다. 에헤이. 뭔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떨어질 아이가 아닌데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어, 수학 좀 센 것 같은데? 그래도 시험 문항이? 아, 수학 문제가 좀 어렵나? 어, 저는 어려운 편인 것 같아요. 뭐, 정재 선생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네. 중간고사 중에 제일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기본 어, 문제를 깔아주는데 깔아주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 다 잘한다. 함정을 다 줬어요. 어머! 워낙 애들이 잘하니까. 네. 함정이 조금씩 아이고야. 조금씩 고등학교 올라오면 난이도가 높아져서 여기 덜컹하긴 해. 필기 과정 없는 건 찍은 거니? 네. 찍은 거야? 야. 참나 진짜. 참나 진짜 나왔어. 1등 인텐 어 있어요. 너 이 문제는 보자마자 이렇게 풀이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왜 자동적으로 나오고. 자동적으로 나왔지. 그런데 이 문제는 아예 못 풀겠어? 지금 생각해도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 이거에 판별식 써가지고 판별식을 써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해봐 그냥 말로만 판별식이 응. 0보다 커요 네. 아 깜짝이야 아 왜 그러세요 아 왜 이렇게 이성을 이러셨는데 뭘 발견했네 판별식이 0보다 큰 게 뭐야? 어 당하네 잘 모르겠어. 아하. 잘 모르겠어. 아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8번은 너무 기초 문제였고. 네네네. 9번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인데. 네. 지금 대답하는 게 9번은 곧바로 이렇게 답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어, 바로 나왔잖아. 이거는 과외나 학원에서 이거는 무진장 연습시키는 문제예요. 연습의 결과다? 예. 그러니까 판별식에 대한 이해가 지금 아예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는. 개념은 없고 훈련만 개념이 아예 훈련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아 여기가 그 고등학교구나. 아이고. 야 진짜 야. 오. 야. 와 25. 진짜 다 합쳐서 대단하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70페이지 펴입니다. 발산하다가 모였어요. 그렇죠. Release. 오. 그렇다면은. 다양한 관점이라는 거는 주로 어디에서 이게 적용이 되는 영화에서 어 그렇죠 적극적이다 되게 매력적인 줄거리라는 거는 주로 소설에서 그렇죠 소설에서 그렇죠 박수 좀 쳐주세요 아 근데 너무 시연이 너무 잘하는데 열심히 집중해서 잘 듣는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원이란 무엇인가 원이라고 하는 도형 그리고 원방? 그 원을 나타내주는 도형을 오이 진도 좀 빠른데? 원의 방식이 안 배웠네 선행했어 한 번도 했어 한 번 선행 안 했어? 바로 선행 안 했어 나오네 아니, 아니 진도가 좀 확실히 빠르네 우리가 어떤 형태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전개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어요 X제곱 마이너스 2A 영어 때랑 표정이 나 다른데 Y제곱 마이너스 2BY 더하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수학을 힘들어하나 보네 오 완전 다른데 완전 다르네요 다르다 영어랑 다르다 영어랑 표정이 다르네 152쪽과 153쪽 문제를 한번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도 뭐 열심히 하네요 열심히. 아 왔다 갔다 이게 제대로 개념이 또 이게 안 잡혔나 보다 야 지금 12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책도 끝난 거야 너무 싫은데 저럴 때 너무 싫죠 계속 축적이 되는 거야 이런 게 그러네 하나 해결도 안 되고 하루가 안 나고 너 저 문제 지금 다시 풀 수 있어요? 어 풀 수 있어요 과연 알았을까? 캐치했어 X 플러스 Y 마이너스 리콜령 시원아 일로 와봐요
B점에서 접선을 만들었어요. 네. 요점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네. 이거 풀 수 있겠어 지금? 두 점을 이렇게 긋고 두 점이 만났을 때 그 네. 접선을 그었다고 했잖아요. 예, 접선 두 개 내가 그어줬잖아.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 무슨 말? 아, 말 자체를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네. 운이가 길면 안 푸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운이가 길면 안 푸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길면 안 푸는 습관이 있다고? 아, 그 생각을 별로 많이 안 하고. 그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이건 생각이 그렇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야. 혹시 이 길이 구할 줄 알아요? 이 길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해봐. 거기까지만 딱 풀고 들어가봐.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네. 공식이 왜 그런지는 당연히 모르겠고, 그치? 네. 그거는 고민해 본 적 없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사고력에 근처도 안 가본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테크니션이에요, 테크니션. 생각 안 하고 풀 수 있는 것도 저는 신기한데요. 아니, 83? 24. 생각 안 하고 나오잖아요. 모든 수학을 그런 식으로 했던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 학원을 다녀, 인강을 들어? 과외랑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두 가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학원을 갔어요. 네. 근데 그 조금 이제 저희 욕심에 그 심화반으로 심화반이요? 네, 네. 학원에서 수학을 들어갈 수 없어. 수학 학원에서 시현이 성적은 안 된다 그랬는데 네, 네, 네. 엄마 아빠가 엄마 그러니까 선생님 엄마 아빠가 엄마 그러니까 선생님 완전 잘못했어. 그래서 거기가 네 명만 하는 네. 스터디 그룹이었는데 얘를 사정해서 끼워넣었어요. 왜요? 왜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 가면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잘한 애들이랑 하면 또 얘가 잘할까봐. 억지로 껴놓고 보충 수업을 시켰어요. 시원이 많이 힘들었겠다. 거기를 보낸다라고 절대 성적이 올라가는 게 아닌데 대한민국의 그 사교육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애가 응용력이 없어 그러면 응용력만을 집어넣고 고난도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고난도 문제만을 집어넣으니까 그 어떤 개념도 정확하게 안 잡힌 상태에서 과외 선생님은 계속 오지 학원은 계속 다니지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학대당한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때문에 난 지금 시연이가 좀 약간 치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적 올리는 거는 절대로 학원도 아니고 과외도 아니고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 공부하는 태도라는 거를 꼭 그렇지 맞아. 집에 왔구나. 주말에도 공부하는구나. 아유.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차 많이 밀리셨죠?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니, 젊으신데? 대학생 대학생이신가 보다. 그림이 그려진다. 어머님, 과외생 의대생이죠? 네. 잘 지냈어? 네. 모르는 문제 한 세네 문제 있으세요? 이게 보면은 지금 과외 수원을 한대요, 선생님. 수원을 한다고? 수원을 한다고, 얘가? 수원은 그러니까 고2 거, 1년 선에. 수원 1반고 기준으로 2학년. 수원을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전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상도 힘든데. 언제부터 시작했어, 수원을? 입학하고 나서. 수원 진도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지금. 아, 진짜? 네, 그러니까 과외를 어머님 이렇게. 공차가 0이면 모든 학이 똑같아야지. 그 직전 한과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뜻이지. 못 알아듣는 얼굴인데? 등차 수열이 뭐랑 같다고 했지? 등비 응? 아니지 맨 처음에 말했잖아 1차 함수랑 같다고 했지. 야 저것도 되게 어려워. 등차 수열은 직선과 같다고. 왜 같은지 알아? 네 저거 진짜 알아? 진짜로 알아? 알아? 진짜로 알아? 왜 등차 수열이 1차 함수랑 같은지? 왜 1차 함수야? A1부터 이제 A2, A3 이렇게 가면 거기서 직선이 그어지니까? 아니 그 좌표가 나오는 좌표가 나온다? 나온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인데? 그 만약에 A1 더하기 A2가 3이면 너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을 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면 직선이 그려지어요. 그 이유 왜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 표현되는지를 알고 있냐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 지금 네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여기서
모른다고 얘기하기 싫어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면 모르는 거잖아. 그냥 어렴풋하게 아는데 넘어가는 거죠. 네. 진도는 따라가겠어요. 저는 그거 같아요. 의미를 정확해요. 네, 모르는 그냥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막 잘 그런 거 같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 모른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너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과외 선생님한테 모른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하나도 몰라요. 수학은 단 1도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상황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라고. 힘내. 어? 몇 시까지 하는 거야? 졸지 말고 힘내. 몇 시까지 하는 거야? 뭐야 뭐야 또 과외? 아, 또 다른 과외를 받는 거나. 아, 정말? 앉아. 이건 뭐야? 영어인가? 외분점 외분점 하는 거. 이거 또 수학이야? 아, 이거 또 수학이야? 수학을 또 배우는구나. 뭐, 영어 안 하고. 아, 이게 너무 잘못됐어요, 정말. 과외로 선행을 하면서.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약한 부분을 또 채워주고 싶잖아요. 또 내버려둘 수는 없고. 내버려둘 없지. 따라가야 되니까. 한 개를 하던 거를 고등학교 입학하고 한 개를 더 늘렸어. 그렇지. 아, 왜냐면 선행도 가고 선행을 해야 되니까 진도 빨라가지고 이게. 아, 정말. 지금 외분점은 어떻게 돼? 이건 현행이네? 얘네들이 거꾸로 와야 되잖아. 기말고사 대비니까 현행인가? 그럼 P는 뭐야? AB를 어떻게 나는 거야? AB에? 근데 이러면 혼자 고민하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하루에? 수학 과외만 몇 시간이야? 야, 수학이 좀 싫어지겠다. 근데 뭐야? 영어하고 영어 때리고 국어 내신 때리고 10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국수영은 다 안 해. 주말에? 우와. 그러니까 아 근데 이거는 좀 세게 얘기하면 또래도 바보 만들겠다 저렇게 돌리면. 예, 애들 망치는 거예요. 저거는 전교 1등도 진짜 바보 만들겠다 저렇게 돌리면. 지금도 사실은 되게 벅차 보이는데 안 힘들어요. 힘들어도 해야 되니까. 근데 왜 수학과에는 두 개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올해 이제 입학했을 때 반배치고사를 봤어요. 근데 수학이 이제 많이 떨어져 있다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 때 이제 수학이 보통 이제 떨어져 있으면 이제 나중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부족한 거고 하다고 해서 이제 또 이제 저 불안한 마음에 수학원 선행 과외를 더 추가해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질문인데요. 학습 목표를 얘기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달라. 그거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 선생님들한테. 그런 개념 자체도 사실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학원을, 그러니까 과외를 그냥 보내면 그 선생님이 진도를 알아서 나가고. 아, 그냥 아무런 얘기 안 하시고 시작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외를 활용을 전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외 선생님한테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냐면 지금 시현이의 정확한 상태를 먼저 좀 알아봐 주시고 그럼 현재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따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중학교 과정부터 해도 괜찮으니까 그 진단부터 해주세요가 더 맞았었을 것 같아요. 시현아, 너 혼자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되는 거야? 없지. 숙제 말고. 없어. 숙제 말고. 없다니 날 모든 걸 건다. 와, 정말.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차라리 너 혼자 그냥 해둬라 그러면 더 훨씬 더 불안하시겠지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 근데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특이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그러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한 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일단 바꾸셔야 될 필요성은 너무 많이 느끼고요. 예,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 부모님들 보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려고 지금 나와오셨잖아요. 최선을 다하셨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공부하는 방법, 뭐 지금 아이의 상태도 모르고서 그냥 이제 불안한 마음에 과도하게 선행만 이제 했던 수밖에 없고 저희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아이, 뭐야. 근데 이거는 좀 자가 진단을 제대로 못한 시현이 문제도 되게 커요. 진짜 솔직히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 그냥 어필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셨으니까 그냥 나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겠지. 근데 그 네가 어필을 해줘야지 아버지 어머니도 알아. 네가 정확히 얘기해줘야 엄마 아빠 헛돈 안 쓰잖아. 규야, 네 중간고사 수학 몇 점이야? 나 수학 말할 수 없다. 진짜 망했어. 알겠다. 국어는 잘했지. 국어 잘 봤지? 국어는 몇 점인데? 국어는 좀 괜찮게 봤어. 시원님 국어가 별로였잖아. 국어는 몇 점인데 중간? 국어 중간? 78점, 3등급. 아, 뭐야, 78점이 아니라
28점. 아이고 아이고. 28점. 애들 놀랬어. 어? 아니 그 산모가 78점. 근데 별로 이렇게 얘기할 때 스트레스 없어 보이는데 즐거워 보이는데? 근데 약간 다른 모습이에요. 친구들 앞에서. 77점? 77점. 77점 잘 봤다. 니는 성적 되면 의대 안 가고 싶어? 야 의사를 하고 싶진 않거든. 근데 의대라는 게 객관지임. 솔직히 객관지임. 객관지임. 요새는 저렇지. 의대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일단 그 성적이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되면 만약에. 아 근데 의사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근데 맞긴 해. 우리 할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그거 병원하잖아. 아 이게 간지죠 사실. 이게 간지. 어른들은 그게 간지지. 맞아. 이길 수 없어. 어른들은 할아버지가 간지인데. 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의대에 가기를 원한다. 아 진짜로? 성적이. 아 근데 억지로 가는 것 같다. 뭐? 의대. 어 잠깐만. 오 진짜로? 억지로 하는 것 같군요. 요양병원 물려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은? 야 나 물려받기 싫어. 왜? 응? 물려받기 싫어. 왜? 야 나 물려받기 싫어. 왜? 응? 물려받기 싫어. 왜? 와 진짜 진짜. 말씀 드려봐. 어? 너 진로를 진로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 드려봐. 집이 나는 그래서 집이 좀 불편하다. 집이 불편하다고. 아이고. 시원이 이런 면이 있었네. 그러니까. 아 솔직히 저 안 불편하면 거짓말이죠. 아우 아. 세상에. 어머니 울컥하셨어 지금.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 나도 보는데 되게 그래, 짠하더라고. 그래, 친구들 앞에서 성적을 어머니가. 얘기하는데. 이제 많이 공부 위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조금 푸시를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아들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오랜만에 이제 집에서 안 보는 행복하면서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울컥하신 것 같아. 아유 어머님도 입장이 진짜 너무 힘드시겠다. 일단 우리가 지금 시연이가 입시권에 들어갔잖아. 고등학생이 됐잖아.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가 이제 시연이나 강연이나 도연이나 이제 도연이나 다 의대를 가길 원하잖아. 그러니까 시연이가 첫째고 스타트를 잘 끊어줘야 된다라는 말을 늘 했었고. 세 명 다요? 다 의대를 가길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지금 시연이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나를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넌 의대 가야 돼.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나 진짜 내 오빠한테 얘기했잖아. 연애할 때부터. 아 엄마도? 와 어떡하지? 아 진짜. 아빠는 지금도 나보러 산에 들어가서 의대 가래잖아. 다 애들 머리, 다 키워준다고. 머리 깎고. 와, 엄마도 스트레스셨겠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시연이 막 픽업하고. 아니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시연이가. 엄마 싫대? 엄마 뭐. 오 아니 어머님도 뭔가 여러 가지로 괴로우시겠다. 시연이 힘들어하는 것도 보이고. 아니 얘가 그늘진 모습이 보이니까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싶어.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뭔가 얘기했나 봐요. 하고 싶은 게 있어? 왜요 왜? 왜 어려워?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재밌어 하면서 가르치는 것도 흥미를 느꼈고. 어머 웬일이야. 그렇게 해서 영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어 쌤 이거 꿈이 다로 있다. 영어 강사라고? 전혀 다른 진로네. 왜? 시원이는 아유 진짜 꿈이 있었구나. 아이고. 네 뭘 하고 싶은 거네?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영어 교사. 영어 교사? 영어 교사 왜 하고 싶은 거 아니? 멋있잖아. 아니 내 과외 선생님 보고 그런 거다. 과외 선생님이 잘 가르치죠. 잘 가르치시고 일단 재밌으시고 되게 잘 가르치신다 진짜. 그치 멋있지 그럼. 아이 그럼 그거 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압박이. 그러니까 이겨내. 시연이 인생인데. 할아버지 꿈이니까 그거.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 꿈이지. 많이 힘들었겠다 시연이가.
이사장 아 할아버지 독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중간고사에서 6등급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6등급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수시로는 의대는 완전 불가능한 상황. 완전 불가능. 와, 할아버님한테는 정말 청천벽력 같았겠다. 내 마음속에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 내 의지가 죽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니야 시방을 갖자 이러기도 하고 할아버지 희망 가질까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시원아 그래 얘기하자. 시원아 아니야. 그래 가자. 그냥 포기하십시오. 그래. 일단 할아버지가 쟤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용기 냈다. 나는 됐으면 좋겠어. 네가 의사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 할아버지가 시원이 믿으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돼. 포기 안 하시네. 아, 이게 너무 많아요. 포기 안 하시네.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 근데 그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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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잖아요. 알지. 알고 계시는구나. 근데 중학교 때 또 흥미를 느꼈던 게 가르치는 거에 좀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 오, 그래. 오케이. 그래. 좋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제 꿈이 영어 선생님이었고 제 꿈이 영어 선생님이었고 어머 얘기했어 웬일이야 잘했다 사실 지금도 의사보다는 영어 선생님이 더 되고 싶어요 와 진짜 진짜 대단하다 의사보다는 영어 선생님이 더 되고 싶어요 뭔 소리야? 뜬금없이? 어? 할아버지 뒤통수 맞는 기분이다 지금 너 점수가 6등급이 돼서 그래? 아니요 6등급이라 자신감이 없어진 거야? 아니면 싫은 거야? 아니 아니요 중학교 때부터요 네 그건 아니에요 할아버님 토피가 아니에요 의사가 싫은 게 아닌데 그냥 그럼 영어 선생님이 하고 싶어요 의사보다 영어 선생님이 더 하고 싶다 네 할아버지 오 마이 갓 아무래도 우리가 병원 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라는 게 되게 가깝게 느껴졌는데 고등학교 올라가 보고 나니까 제가 더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쏟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학생들 성적을 올려주는 거에 더 성취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네 간절한 마음을 가족들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엄마가 또 지금 영어 선생님으로서 꿈을 펼쳐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현금도 있지만 개꿈도 있어 개꿈도 꿈이나 똑같은 꿈이야 아이고 아이고 어머님도 용기 내셨는데 시연이는 아직 어려서 그렇다 치고 왜 네가 먼저 흔들려 응? 네가 흔들리면 안 돼 아니, 가방도 이만큼 무거운 거 들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밥 먹고 아유, 세상에 그늘진 모습으로 그러고 다니는 거 보니까 사실 제가 그런 모습만 보면 사실 마음이 약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애가 다들 그렇게 공부한다더라 어머 근데 다 정로시다 아유 참 어머 진짜 중간에 힘드시겠다 그러면 의대를 나만 포기하면 되는 거야? 공부는 그렇게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나만 포기하면 되냐고 아예 난 동의 못하겠고 할아버지하고 약속한 대로 열심히 공부해 힘을 합쳐서 우리 갈 때까지 가보자 지쳐 쓰러질 때까지 달리자 아이고 안돼 아이고 아니 뭘 위해서요? 응? 해봐. 그래. 해보고 해보고 얘기하자.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거의 고3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시연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부담감도 공감은 되고 이제 손주인 세대에서 이제 의사가 돼서 또 잘 운영해 주길 바라는 그런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반 마음이에요. 어머님은? 네.
자, 근데 이게 저 외할아버지한테 진짜 내가 원하는 거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진짜 용기 냈다. 근데 용기를 냈네요. 네. 왜 그렇게 갑자기 돌발적? 그 어차피 이제 시간만 더 끌면 그렇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니까. 네, 말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잘했다. 말하자 해서. 잘했어요. 만약에 영어 교육과를 간다면 목표하는 대학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고려대 영어교육과. 아이고, 그렇구나. 유독 고대 영어교육과를 꿈꾸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 영어교육과는 너무 벽이 높아서. 고대도 어려워. 고대도 높아요? 아니, 고대 영어교육과 어느 정도 있길? 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일단은 영어 반영 비율이 높아요, 고려대가. 1등급 거의 가져야 됩니다. 네. 영어. 작년처럼 뭐 너무 어려운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무조건. 그리고 수학.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요? 2등급 초반은 받아야 돼요. 2등급 초반. 의대 목표라고 계속 줄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지방의대 기준으로 해도 네. 지방. 그러니까 올1등급은 그냥 기본이고요. 현실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는 지금 그렇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몇 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몇 수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를 여쭤봐야 되는 상황. 재수 말하는 거예요? 아, 재수는 기본이에요. 재수는 기본 깔고 들어가야지. 재수는 확정이라는 거 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 고인인데? 벌써? 아니 의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요? 아니, 의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네. 아까부터 입이 진짜 너무 근질거려서 네.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네. 끝까지 망설였는데 이 의대냐 영교과는 갈등 상황이 너무 웃겨요. 왜요? 왜요? 왜? 아니 둘 다 갈 성적이 안 되는데 뭘 갈등을 해. 아니 너 고대 차이가 지금 택도 없어. 아 당연하죠. 택도 없지 당연히. 택도 없어. 아니 성적부터 만들어 놓고 내가 아 의대 영교과 둘 다 갈 수 있을 때 갈등해. 저는 그럼 합리적으로 이해를 안 했어요. 일단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아유. 성적이 둘 다 택도 없어요. 맞네요. 그러면 네. 일단은 영어를 그나마 좋아하니 네. 이걸 더 공부해서 공부의 성취감 올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쵸. 기초가 빵빵 뚫려 있는 그러니까. 수학을 솔루션을 해서 확 올릴지 아, 이건 답이 너무 정해져 있죠. 아, 그래요? 자, 티처 스킬 수학 해야죠. 수학을 솔루션해서 어떻게 확? 너 시험 범위 어디야? 시험 범위 아니 냉정하게 수학 상하다. 그러니까 여기 범위가 너무 빨라요. 거기 왜 이래? 너무 빡세다. 지금 중학교 거부터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시원이 목표를 저도 단기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네. 정말 중학교 거를 시작하더라도 이제 수학에 또 흥미를 좀 느꼈으면 하는 바람. 아유, 어머님 그냥 미안한 마음이 있나 봐요. 안녕하세요. 똑같다. 아, 스튜디오에서 봤을 때랑 악수.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야 여기 앉아. 네. 앉아. 야 근데 니네 시험 공부가 너무 심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나가려 그래? 물리적으로 가능해? 이게 1년치를 다 본다 그러니까. 네. 1년치를 다 본다 그러니까. 네. 큰일 났네. 그럼 우리에게 내가 따져보니까 네. 네가 공부를 할 시간이 25일밖에 안 남았어. 네. 실제로 네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25일밖에 없어요. 그럼 도형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1년 과정에 75%를 해야 돼. 60점. 60점 나오고 있다 그럴 거야? 할 수 있을까? 지연아? 전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네. 죽으라면 죽겠어. 죽으라면 죽겠어. 아니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일이 좀 커져. 죽으면 안 되고 네. 일단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을 만큼 한번 해보죠. 네. 어? 네. 생각의 힘을 갖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를 항상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잘할 수 있어? 네. 아 오케이. 화이팅. 네. 시연이가 와야 할 텐데. 안녕하세요. 시연이. 네. 앉아봐. 지금까지 네가 공부했었던 것은 완전히 알아? 네. 그래? 자신 있어? 네. 그럼 내가 몇 문제를 네. 내볼 테니까 네. 그럼 네가 설명을 해봐. 네가 아는 대로. 값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네. 해봐. 양수 애를 구하라.
시연아, 왜 빼니? 이건 잘 모르겠네. 어, 뭐? 네가 지금 구해놓은 건 뭔데? 너 그거 뭐 한 건데? 이 부식을 빼서 그 교점 두 개. 너 지금 반사적으로 빼고 있잖아. 야, 너 지금 최악이야. 너 진짜 미치겠다 내가. 완벽하대매. 어? 괜히 기대했잖아. 너 지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참상이냐면 이 두 원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이거 맞거든? 네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너한테 엄청난 치명적인 거라고. 이유를 모르는데 막 빼고 있잖아. 이거는 헛공부가 아니라 악의 공부를 한 거라고. 악의 공부를 어떻게 여기서 뺀다는 걸 기억할 수 있니? 이게 정말 나쁜 행동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에서는 칭찬을 받아요, 이 행동을. 잘했다 이래. 곧바로 뺐구나. 잘했다. 기억하라 그랬어. 100번 강조했잖아. 빼는 거 잘했어. 이럴 거라고. 너 이거 어떡하지 얘? 아, 나 미치겠네. 무슨 의미가 있니? 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원 과외 계속 시켜서 이래. 그러니까 받는 거밖에 안 해봤잖아. 시연아, 마음가짐이 바뀌었었어? 네, 네. 좀 다르게 했어? 네,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어? 지금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래. 어떻게 공부하고 있어? 왜 이렇게 깨끗해? 어디다가 쓰니? 연습장에다가 하니? 풀었더니 어떤 문제가 들렸었어? 거의 다 맞췄었어? 네. Y콜 EX-3 위를 움직이는 거리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게 만약에 만나면 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지. 답은 0이잖아. 안 만난다는 얘기예요. 안 만나는 걸 너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판별식이 어. 0이 아니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안 만나. 0이 아니면 안 만나? 네. 0이 아니면 안 만나? 네? 네? 0이 아니면 안 만나? 판별식 0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접하는 거. 접하지만 않으면 안 맞나? 아, 아니, 영보다 가야 돼. 그걸 외우면 안 되고 이렇게 가야 돼. 너 앞으로 항상 이렇게 얘기하라고. 안 만난다? 아, 만나는 점은 교점이니까. 교점이 없다? 아, 교점은 실근이니까. 실근이 없다? 아, 실근 아니면 허근이니까. 허근을 갖는다? 아, 루타네가 판별식 영보다 작다? 이러면 된다고. 한 방으로 가지 마. 그건 암기하잖아. 한 방으로 가면 암기고 생각하라니까.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 생각해, 생각. 아무리 이렇게 해봤자는 이렇게 과외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저번 주에 너 안 바뀌면 나 솔루션 포기한다 그랬거든. 난 진짜 포기한 게 맞아. 다음에 올 때 또 설명 똑같이 따라한 다음에 좀 완벽하게 해서. 너 그때는 3진 아웃이야 정말. 삼진 아웃이야 정말. 네. 알겠지? 네. 이유를 모르고 공식만 외우는 습관 딱 그거야. 근데 한마디 이유를 모르니까 이게 여기 거 얘긴지 여기 거 얘긴지 머릿속엔 뒤죽박죽이야. 너 지금 그렇잖아. 네가 알 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 미치겠네. 아. 40점도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지금 들었던 것도 다 모르잖아. 이 등호가 왜 들어가는지 알아? 서로 포함해도 참이 되네. 확실해? 네. 왜? 참, 너 이런 새끼 안 했구만 또. 아, 나 미치겠네 얘 때문에 정말. 생각을 해봐, 생각을. 아, 미치겠네. 아, 어떡하지. 아, 넌 그게 이해가 안 됐으면 카톡에 그게 이해 안 된다고 썼어야지. 너는 계속 문제 질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문제 푸는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야. 너 그거 안 바꾸면. 아, 큰일 났네, 얘 때문에. 아, 이 문제 푸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야, 그럼 문제를. 아우. 속상해, 정말. 아, 여기가. 와, 병원 정말 크다. 근데 시원이는 어떡해? 이걸 물려받아야 되는데. 어? 시원아, 이 병원에서 수학도 고쳐주면 참 좋은데.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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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텔레비전 많이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든 걸음을 하셨어요? 아, 시연이가 좀 이렇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그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교육 학원 과외 이런 거에 의존되어 있고 그 단어 단어 하나 외우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수학을 암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네네. 큰일, 정말 큰일 난 거거든요. 시연이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러니까 두구단은 누구나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두구단은 누구나 외우잖아요. 2, 5, 10 들으면 2가 다섯 번 더해지니까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10이잖아요. 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2, 5, 10, 2, 6, 12, 2, 7, 14만을 지금 외워서 답을 낼라 그러고, 그래서 답을 맞췄으면 옳게 넘어가는. 지금 시연이가 공부하는 방식대로 가면 절대로 성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의대는 뭐 꿈도 못 꾸겠구만. 의대를 꿈을 못 꾸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의대를 간다 못 간다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 병원을 네가 물려받아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애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눅들어있는 느낌이 정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도 제대로 얘기를 잘 못해요. 그 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제 딸이지만 너무해요. 엄마가요? 예. 저도 얘를 또 그렇게 키웠어요. 자기 주도성이 좀 떨어진, 자율성이 떨어진.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수학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완전히 대내림이네. 근데 할아버님은 지금도 의대를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말씀을 한 번만 좀 이렇게 그 믿고 지금 하고 있는 과외라든가 학원이랑 다 끊게 하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일단은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게끔 모든 학습 주도권을 시연이한테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대로는 아무리 가봤자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지금 고쳐질까요? 고쳐주죠. 아직 멀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이게 정말 공부 방법만 바꾸면요, 1년 공부에서도 1등급 나오고 그래요. 1등급 나오고 그래요. 네. 그렇게만 좀 해주시면 예, 네. 훨씬 나아집니다. 네. 훨씬.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방 좋아질 겁니다. 좋아져서 또 의대에 또 입학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땡큐 가시고.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네, 진짜 네. 지금보다는. 네. 예.
이 문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뒷변으로 하는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뒷변의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나오게 되니까 저 공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조건 가를 보면 함수 fx가 x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b이고 저 식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16은 0,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안녕하세요. 시현이. 남은 기간 동안 네. 잘 정리하라 그랬잖아. 네.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어? 시현이 우리 지금까지 했었던 거를 돌이켜보면 완벽해졌어? 네. 설명해봐. 모르겠니? 이거야! 계속! 이제 안 그럴 수 있잖아.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몇 가지를 또 테스트 해볼 테니까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네. 어? 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참수야. 네. 그래 어차피 이렇게 증감수일 때는 y 콜 x y 교점밖에 없다 이거잖아. 어떻게 구해? 교점 x 앞에 어떻게 구해? 두 그래 빼 교점. 이게 y는 x랑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교점이니까 x. 그래서 응? 이렇게 하면 3. 그렇게 하면 돼. 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네. 잘했어. 네. 처음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네. 그래도 더 좀 이렇게 약간 얼렁뚱땅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완벽하게만 끝내보자.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너의 고갈된 체력을. 그거 뭐라 그러지 그거? 게이지 쫙 올린다 그러지? 네. 그렇게 되게 만들어줄게. 네. 널 위해 준비했어. 공부하다가 지칠 때 있잖아요. 네. 공부할 때 자기 몸은 또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잖아, 그치? 네. 힘들 때마다 뇌 생각하면서 하나씩 먹어? 네. 먹어! 에너지 빵땅인 상태에서 또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 되게 좋으니까. 맛있는데요? 그치? 힘이 좀 나는 것 같나? 네. 어머니, 아버지도 좀 힘드신 것 같으면 하나씩 권해드리고. 네. 그리고 원점에 대하여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2분의 45. 여일 때 이 그림이라는 얘기는 이 그래요. 내일 시험 잘 보고 사랑해. 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 자,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드디어 성적을 공개하는 날이 됐습니다. 아... 자, 오늘은 아우, 이런 날이 제일 기쁘죠? 올 것이 왔습니다. 딱 보니까 정승재 쌤이군요. 얼굴이 흑색이에요. 맞아요. 야, 너무 궁금하다. 자, 정승재 쌤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합니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엔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하죠. 아우, 언제나 결과가.
전부죠. 아니 우리가 결과 보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결과 제일 중요합니다. 진짜 실수절 나도 그냥 넘어갈 뻔했네. 사실 진도가 너무 많았어. 맞아요. 범위가 너무 많아. 시간도 너무 많아. 말도 안 되는 그 1학기 기말고사를 딱 1학기 과정만 가지고 보거든요. 보통 그렇죠. 이번에는 전범위를 봤어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학교에 한 4배 되는 거예요. 4배 되는. 저도 초기 좀 있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저는 정말 40점대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번에 할아버님이 이걸 보시고 의대를 그냥 저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시원이가 정말 행복한 길을 걷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점수가 아, 오히려? 안 나와서 아, 오히려 좋아. 어, 그냥 나는 차라리 안 돼. 나도 하차하고 사상 초유의 사태. 할아버지한테 멱살 잡히고. 아니 그것까지 생각 못했네. 왜 당신 때문에 멀쩡히 학원 그만두게 해가지고 애 배우는 거 흐름 끊냐고. 시험이 너무 안쓰러워서. 자 최종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중간고사 수학 점수는 40.2점. 부탁한 목표 점수는 기말고사 수학 점수 60점이었습니다. 20점. 진짜 빡세긴 하다. 자, 누가 갖고 있나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야? 아~ 아~ 이걸 얘한테 준다고? 야~ 그래서 미미미누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갑니다. 소나. 제 표정. 진짜 뺀쳐놓은 거야, 진짜. 무슨 어? 뭐야? 오, 나 모르겠어. 아니야, 했어. 가서 봐요. 그리고 다행이다. 나 너무 궁금해. 아, 이건 진짜로. 봐보자, 진짜. 난 안 봐야지. 아, 근데 나는 또, 아우. 60점만 넘어. 나도 너무 같이 부담스럽다. 65 예상합니다, 65. 나는 68. 68. 어머, 저 표정 너무 싫다. 그게 AI야. 어디 수용된 건 아니세요? 탈옥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선생님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예. 할아버님도 만나시고. 아, 나은혜진님이 진짜 연기자가 맞으시구나. 아, 진짜. 이시연 도전학생의 최종 성적을 네. 공개합니다. 얼른 4.2점.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나오면 네. 진짜 대박. 60점 나오면 65점. 기적이다. 나오면 진짜 대박이다. 60. 어우, 진짜 안 나오면 어 48 뭐 이래도. 아니, 48도 오른 거지. 오른 거죠? 오른 거죠. 다행이다. 이런 된 거 아닙니까? 모두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진짜 다행이다.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자기 주도 학습이 의미가 그쵸. 있다는 걸 증명을 본인이 진짜. 해낸 거고 수학이 61점에 네. 더 중요한 건 주요 네. 과목 점수가 다 올랐다. 뭐야? 국어가 28.3점이었어요. 뭐야? 61점. 뭔 점수가? 영어도 65점에서 70점. 아, 전부가? 어머, 뭐야? 몰랐네. 국영수가 다 올랐어. 그러네. 이게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하니까. 그렇지. 누가 자신감이 생겼나 봐. 너무 놀랐다. 네, 와.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다행이다. 선생님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수학 공부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선생님이 제 첫 번째 수학 스승님이에요. 감사합니다. 티처스 덕분에 시연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시연이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집에 평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처스 사랑해요. 사랑해요. 선빈이 또래가 한 명도 없어요. 뭔 종류가 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큰일 많으시네, 다들. B씨가 8이니까 여기 있는 수 중에서 더한 수가 A예요. 또 여기서 꼴찌가 전교 4등이네? 진짜. 문제가 안 풀리면 여기를 못 하보다. 아이고, 엄마 아빠는 너무 모른다니까. 대치동 걔네들은 과학이면 국어만 다 다녀. 환경 탓으로 자격이 안 되는 거야. 욕심은 많은데 방법을 모르는 거야. 갑자기 승부근성이 생겼는데? 욕심 내지 말고 하루에 10개씩. 이렇게 정신없이 버리면.
태도 자체가 틀린 거라. 너무 어린애 같은 짓이에요. 저처럼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